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딸기 청을 활용한 딸기 샐러드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비 채소와 생딸기를 준비해서 샐러드를 하는데요. 지금은 딸기가 나오는 철이니까 제가 딸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작은 믹서기 준비하시면 좋고요. 믹서기 없으시면 볼에다가요. 많이 저어주시면 됩니다. 딸기 청을요. 소주잔 한 잔 50ml 준비했습니다. 통깨 한 스푼 준비했고요. 마요네즈를 넣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두 스푼만 넣을게요. 약간 듬뿍 뜨면서 두 스푼. 자, 소금은요 수저 끝에 약간만 담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믹서기에다가요 갈아줄게요. 제가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서 요 식초를요 식초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소스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소스입니다. 샐러드 나물로는요, 이거는요 마트에서 파는 그 베이비 새싹 있죠? 베이비 새싹 그거 한 통 제가 사왔고요. 여러 가지 쌈 재료를 파는 곳 있죠? 거기서 이것저것 담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전부 씻어서 이렇게 야채 탈수기 같은 게 있으면 좀 돌려주시고요. 없으시면 이렇게 키친 타월에다가 이렇게 싸서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커리하고 저거는 치커리입니다. 저거는 이제 초록색 상치입니다. 이것저것 샐러드 재료를 넣으시고요. 양상치도 좋고 파프리카도 좋고 재료 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 샐러드 재료로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딸기 샐러드니까 딸기를 좀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이 작은 딸기는 단맛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샐러드 소스랑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같은 봄에는요, 이렇게 딸기가 싼 철에는 이렇게 돈가스 같은 거, 치킨가스 같은 거 해주면서 딸기 샐러드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요, 믹서기에 돌려뒀던 소스 좀 뿌릴게요. 딸기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